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를 공부할 소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써 14강에 들어갔어요. 이제 인도불교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가 벌써 14번에 걸쳐서 처음에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그 다음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 불교, 인도 대승 불교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를 오는데요. 인도 대승 불교가 마지막에 오면서 7세기 이후에 밀교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도 불교가 왜 밀교화되고 어떻게 또 밀교화되고 또 밀교화되는 그 밀교의 수행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밀교를 통해서 인도 불교가 이제 조금씩 쇠퇴해져 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개요와 키워드에서요, 인도 불교의 밀교화에서는 저희가 밀교의 대성 경전인 대일경, 금강정경 같은 것을 공부하시겠고요. 그다음에 밀교의 수행법, 삼밀, 다라니, 무드라, 그다음에 만다라 같은 그런 수행법에 관해서 잠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불교의 쇠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불교가 그러면 언제, 왜 밀교화 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겠는데요. 대승불교의 7세기가 되면 이제 7세기 중엽부터 인도 불교가 급격히 밀교화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밀교기의 불상, 밀교에 관계되는 그런 불상들이 이제 예배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인도불교가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제, 몇 년에, 누가 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식사상에서 공부했듯이 현장 스님, 현장스님께서 중국에서 인도로 유식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현장스님께서 629년에 당나라에서 떠나서 645년에 장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어쨌든 현장스님께서 인도에 머물렀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다지 급격하게 이게 현장스님께서 남기신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뭐 이게 손오 뭐 뭐죠 이게 왜 손오공? 예. 서유기 예. 서유기에 나오는 이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에 보면 그다지 급격하게 밀교화 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에 이어서 의정 스님께서 이제 30년 후에 이 인도에 다시 오셔서 그다음에 대당 서역 구법 고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시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이 인도 불교가 급격하게 밀교화되어 가는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과 의정 스님의 이 30년 동안 밀교가 굉장히 급격하게 돼서 이 대승불교 인도 불교가 밀교화 되어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 이 중엽 무렵부터 인도 불교가 대단히 이제 밀교화 되는데요. 우리가 1000년 이렇게 하다가 30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죠. 그렇죠? 30년도 굉장히 긴 세월인데 어쨌든 이 30년 사이에 밀교화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밀교가 뭐냐? 밀교 우리가 진원 우리가 밀교 있잖아요. 진각종, 진원종. 그렇죠? 네. 총지종 맞아요. 총지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종파들이 다 밀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파들인데요. 밀교는 비밀불교. 이 밀자가 비밀밀자예요. 비밀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불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다 내놓고 야 봐라 해도 어려운데 감춰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밀교가 상당히 저한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교가 굉장히 복잡한 요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성립된 그 민간 신앙하고 혼합돼 성립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한마디로 저기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밀교의 요소를 특징을 들수 있는데 한 가지는 주술적인 의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주술적인 어뢰는 우리가 처음에 이 불교 강좌를 시작할 때 바라문교들이 33신이 있다 그러죠. 자연 현상의 33신이라든지 이런 이 신이나 자연 현상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도 복을 빌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영향을 미쳐서 내 행복과 복을 하려고 하는 의뢰 이런 것들이 주로 주술적인 의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비주의는 어떤 절대자와 내가 내면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어떤 정신적인 뭐랄까 현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요소가 이제 밀교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불교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초기 불교에서 있어요. 왜 있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문교 이 바라문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원래 민간 신앙들이라는 것이 다 이런 우리가 그 고대 신앙이 나오기 전에 다 샤머니즘이라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주술적인 의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배척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다지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초기 불교에서도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밀교적인 요소가 표면화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가 표면화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승불교에서 오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불교나 그다음에 신흥사상가들이 바라문교에 대한 뭐죠? 비판과 저항으로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라문교도 나중에 이런 민간 신앙을 흡수해서 뭐를 만듭니까? 힌두교를 만들어요. 힌두교로 이제 형상화되는데 이 불교가 대승불교가 바로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차츰 이 밀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힌두교의 영향으로 대승불교가 밀교화되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대승불교 7세기경에 내려오면 우리가 인도불교가 시작해서 몇 년째요? BC 6세기에서 AD 7세기면 이게 몇 년입니까? 이 사이가 그렇죠. 1300년간 인도에 있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토착화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물에 기름처럼 있지만 1300년을 그 안에서 살아온 불교가 이미 이제 저기 인도의 땅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데 그게 힌두교가 원래 있던 종교니까 색깔이 비슷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힌두교에 정복을 당했다기보다는 비슷한 색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밀교화되는 것은 이제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토착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실 분은 이제 몇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밀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잔밀. 그다음에 순밀. 예. 이 잔밀은 이게 뭐예요? 잡다하다 이런 뜻이죠. 잡다하다. 그런 잡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잔밀은 대성경전에 주로 나타나는 게 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복을 빌어 재앙을 물리치고 주문을 의뢰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승경전에 다라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사실 다라니예요. 그죠? 바라승아제 보디스바하. 예? 그게 초기 대승에 그렇게 경전에서 다라니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게 이제 잔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밀은 이제 7세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승경전, 대일경. 대일경이나 그다음에 금강정경, 그렇죠? 금강정경 같은 이런 이 후기 대성경전 밀교를 설하는 후기 대성경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체계화되는 것을 순밀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밀교다 이 말이지. 순수한 이게 잔밀이라는 게 체계적이지 않는 거고 이건 이제 순수한 체계적인 밀교가 이제 순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원승이라고도 해요. 진원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순밀과 잔밀, 이렇게 두 가지, 잔밀과 순밀, 이렇게 두 가지의 밀교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에서는 특별한 수행법이 있어요. 특별한 수행법이 이제 다란이. 그 다음에 무드라. 그 다음에 만다라. 같은 이런 특별한 이 수행법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이분들은 다란이가 뭡니까? 진언이잖아요.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뭐 하죠? 무드라, 인계를 짓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본존을 염하는 이렇게 삼밀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신승부를 하는 것이.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으로 바로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이 수행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는 너무나 잘 아시죠? 다란이는 우리가 심묘장구 대다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심묘장구 대다란이 그것도 다란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진언종을 또 다른 뭐 진각종 무슨 종이 있다고 그랬죠? 총지종. 예, 이 다란이를 다른 말로 하면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 총지종의 총지. 응? 그게 총지종이 바로 다란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총지 혹은 그냥 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진은종. 그러니까 진은종이나 총기종이나 진각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구절, 짧은 진언을 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 구절을 대주. 예, 대주라고 해서 이것은 진언을 통해서 정신을 한 군데다가 집중하는 그런 저기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승경전에서의 원래 다란이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을 보호하고 내가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순밀에 오면 이것이 바로 즉신성불로 가는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이제 구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드라는 우리가 늘 보잖아요, 부처님. 예, 손 모양. 예. 무드라를 그래서 부처님 이 인계, 손, 이 인계, 그 다음에 손 모양. 수상, 인상, 뭐 이게 개인 이렇게 해서 손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서 이 저기 불타의 서원과 중생 제도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예, 인상, 그다음에 인계, 개인 이렇게 해서 몸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하자면 우주의 에너지와 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드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다 다른 이 무드라를 부처님이 인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무드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다라입니다. 우리가 만다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제 만다라는 이 밀교에서 사용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원이라는 그런 뜻이 원. 원만 할때 원. 예, 원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원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다, 함장하다 하는 뜻인데 이게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다라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일정 구역에 있는 나쁜 흙을 다 파낸대요.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청정한 흙으로서 이렇게 토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만다라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교 수행자들은 먼저 이 만다라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산미를 닦는데요. 그게 이제 음식, 뭐 꽃, 향 이런 것을 공양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이 저기 수행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불교에서는 이세 가지 이 밀교화되면서 이 밀교의 수행법,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가 이렇게 해서 이 밀교화되고요. 밀교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스님들이 중간 유식을 공부하지만 또 밀교의 수행을 해요. 지금 티벳 불교 같은 경우도 티벳의 승려들이 이 수행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 밀교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인도 불교가 밀교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불교가 자꾸만 이제 세력을 자꾸 잃어간다고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못 봤던 인도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봤죠? 여기 어디예요? 스리랑카.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여기가요. 히말라야 산맥. 예. 네. 히말라야. 히말라야를 넘었으면 티벳.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강이요? 여기가 인더스. 그렇죠. 인더스 강에 뭐가 있다고? 펀잡 지방.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겐지지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불교가 시발을 어디서 했어요? 이 겐지즈강 중류, 그렇죠? 이 중류. 그래서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저기 교화를 펼치시고, 불교의 거점이 주로 이 동북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북지방에서 이제 전 불교가 전 인도로, 이제 스리랑카로,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쇼카 대왕. 아쇼카 대왕 때 이제 불교가 점차적으로 전 인도에 퍼지게 됩니다. 1300년간 이렇게 불교가 전 인도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토착화 되겠죠. 토착화 되는데, 문제는 불교가 헤게모니를 못 잡는 거예요. 출가자 집단이다 보니까. 힌두교는 어때요? 제가자 집단이잖아요. 제가자 집단이니까 사실은 스님보다 제가자가 더 많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가자인 불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왕성하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차츰차츰 세속화되는 거예요. 아유, 뭘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해. 가정에서 그냥 적당히 하고 살지. 이런 그 세속화되는 불교가 더 강해지면서 힌두가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힌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차츰차츰 아이러니하게도 밑에서부터 위로 다시 올라와요. 남쪽에서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남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불교가 올라와서 10세기가 되면 이 동북지방에만 남아요. 근데 남는데 또 더더욱 다 뭐냐면 비크라마실라, 우리가 나란다 대학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인텔렉추얼한 종교죠. 굉장히 이게 불교가 이제 전 인도의 그 지식을 거의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BC 6세기부터 7세기까지 거의 이끌어 와서 인도 철학이 사실은 불교에 질질 딸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세기 되면서 갑자기 힘을 팍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불교는 끝까지 출가자의 이 승가를 고집해요. 그게 부처님 원래 정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힌두는 세속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불교가 왜 인도에서 사라졌느냐, 별별 소리, 사람들이 뭐 별학설을 다 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교가 약해진 게 아니라 인도 자체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교가 이미 인도 안에서 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보자고, 불교가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죠. 불교가 이제 미약해지긴 하지만, 이미 불교가 이제 말하자면 힌두의 인도 사상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의 기름이 아니라 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인도에 불교가 없는 것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불교가 사라지는 시기가 1203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교가 왜 사라지냐면 무슨 힘의 공격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13세기부터 인도는 무굴 제국. 그다음에 무굴 제국이 끝나고 나면
대형 제국.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무굴 제국, 대형 제국이 인도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지배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13세기부터 실질적으로 인도가 독립할 때까지는 사실은 쭉 인도는 식민지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활발하게 자기의 사상을 뭐 다시 들춰낸다든지 하는 게 이미 불교가 힌두의 하나로서 계속 여기에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야. 단지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불교가 인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 어때요? 불교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물론, 불과 총민에 의해서 살아나지만, 불교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제는 식민지 시대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인도라고 하는 자기의 독립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가 나오는데, 그 불교 신앙 운동의 대부? 암베드카, 그쵸? 이 암베드카르가, 이 사람이 불가총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초대 법무장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인도를, 이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힌두가 워낙 강해서 사승 계급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로우 카스트,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부처님의 사상을 보니까 인도에서 부처님이야말로 바로 사승 계급을 타파하시고 만인의 평등을 부르짖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불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그때부터 불교가 말하자면 이제 힌두에서 떨어져 나오는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로 있었는데, 그리고 식민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는 뭐 형제 자매 뭐 사촌 이종 사촌 다 같이 살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 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힌두든 불교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거기서 엎드려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불교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어려운 세상에 범난을 만난 거지.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잠시 범난을 만났다가 다시 이제 좋은 봄날을 맞아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다. 근데 범난의 시기가 13세기부터니까 굉장히 길죠. 그긴 세월 안에서도 불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신이 인도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불가촉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의 원래 정신이 모든 만인에 평등하고 이 헐벗은 사람,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서 불가촉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도에서 부처님의 사상을 제대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도 불교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셔서 우리가 인도 불교가 다시 힌두에서 떨어져 나와서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인도 불교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중국 불교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